안녕하세요. 저의 인디고 전시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도슨트, RM 혹은 김남준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작자입니다. 또 이번 라이브에서는 제가 각 트랙에 어울리는 그런 오브제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트랙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윤영근 화백님의 성입니다. 선생님의 성을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쓰게 되었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흙과 모래가 쌓이는 걸 볼 수 있는데 땅으로 돌아가는, 땅에서 올라온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번 앨범의 자켓에도 보시면 윤영근 선생님의 72년작 블루 페인팅이 들어가 있는데 그 페인팅의 경우에 이제 선생님의 시그니처인 아주 청다색, 아주 새까만 그런 페인팅이 나오기 전에 과도기에 나온 그런 페인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페인팅과 저 이 이쪽 한켠에 쌓여있는 그 스툴의 청바지들은 제가 실제로 오랫동안 입은 청바지들입니다. 약 5년에서 6년 사이에 입은 청바지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약간 트립틱처럼 위치시키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 인디고라는 앨범도 제 완성이 아니고 제가 과도기로 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또 선생님처럼 언젠가 굳건한 저만의 세계를 갖추고 싶어서 우선 첫 트랙에 배치를 하게 되었고요. 에리카 바두 선생님을 섭외한 이유는 윤영근 선생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들 그리고 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보내는 답가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 중에 예술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가르침을 제가 제 입으로 하면 너무 설득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아직 너무 어리고 아직 한참 많이 깨져보고 이렇게 좀 다쳐봐야 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고 어떤 한 국가나 왕국을 만든 분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고맙게도 이제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텍스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응하는 저의 어떤 선언으로 이 앨범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번 두 번째 오브제로 가보시죠. I'm still alive. 어떻게 보면 이 노래는 사실 원래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냉소적인 노래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악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굉장히 심플한 그런 트랙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다가 보니까 자꾸 노래가 좀 더 펑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펑키한 노래에 앤더슨 형님의 주파수가 더해지면 훨씬 더 노래가 풍부해지겠다, 다이나믹해지겠다라는 생각에 원래 제가 불렀었는데 I'm still alive 이렇게 해서 제가 불렀었는데 저보다는 역시 앤더슨 형님의 그런 에너지가 더해져서 훨씬 더 신나고 설득력 있는 곡이 된 것 같고요. 외국에 있는 뮤지엄들을 돌아다니다가 보면 스틸라이프라고 써져 있는 페인팅이 아주 많아요. 세잔이라든지 뭐 고우라든지 모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정물화에는 스틸라이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어느 날 굉장히 좀 생경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왜 스틸라이프일까? 근데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그게 What are you gonna choose? Life or death? Oh, I'm still alive. 나는 아직도 살아나간다. 그런 되게 중의적인 어감으로 들여서 life, 생명이지만 이것이 멈춰있지만 still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도 있거든요. 아직 말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정지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still life라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중의적인 그런 제목에서 제가 캐치를 해서 멈추지 않는 캔버스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정물,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그러나 계속 살아나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고 앤더슨 형님의 에너지 덕분에 훨씬 더 글로벌하게 설득력 있는 그런 곡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오브제로 넘어가시죠. 이 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어릴 적 영웅에게 바치는 헌사이죠. 그래서 브릿지의 가사가 Fly의 가사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You know we fly all day. Fly all day를 같이 합치시키면서 제가 제 어릴 적 영웅에게 보내는 찬사이고 노래가 마냥 신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알고리즘 속에 저도 굉장히 알고리즘 뭐 좋아하지만 알고리즘 속에 우리가 취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건 난 취향이 내 이런 걸 좋아해. 물론 그런 게 나쁘진 않지만 사실 진정한 자신의 오리지널을 찾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신나지만
조금은 되게 소셜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주파수에는 타블로 형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격이라고 생각했고 또 저도 언제나 형과 함께 곡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부탁을 드렸고 역시 형답게 완전 킬링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래도 뭐 서정적이고 뭐 올가닉하고 뭐 좀 이렇게 모노처럼 이렇게 좀 딥다운한 노래들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여전히 제 가슴 속에는 방방 뛰는 리듬의 그런 노래들의 바이브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을 쭉 오면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들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이 노래는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쉽고 가볍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오브제로 넘어가 보시죠. 어제 일을 찾고 잊어요 난 오늘도 잘 모르는데 10개의 인디고 트랙 중에 가장 먼저 나온 노래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19년 중반쯤에 이제 이 곡을 같이 작업하는 기타 치는 희영이 형이라 또 작업을 하게 됐는데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좀 서운하다. 뭐 내가 저번에 내가 업데이트 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너한테 얘기했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살거든요. 그래서 참 난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제를 자꾸 잊어요 하면서 처음부터 사비까지 멜로디가 한 번에 떠올랐어요. 가사랑. 그래서 이런 경험은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 운명처럼 다가온 노래고 이 노래를 만들면서 인디고가 시작이 되었고 저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는 노래죠.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 서울님의 그 어떤 뭐랄까요 델리케이트한 사람을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주파수를 갖고 계신데 제 이 탁하고 뭔가 오염된 주파수가 함께하면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되게 흔쾌히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이 노래는 한글 가사로만 되어 있고요. 메모리 빼고는 한글 가사로만 되어 있고 가상악기를 배제하고 녹음실에서 책상을 두드리거나 청바지를 비비거나 굉장히 아주 언플러그드한 노래로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10개의 곡 중에서 좀 결이 가장 다른 아주 미니멀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시죠. Plus 라는 노래는 좀 어반하고 뭐랄까 좀 찌질한 노래예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뭐 사랑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폴 블랑코 같은 경우에 제가 DM으로 같이 작업하자고 보냈는데 그날 새벽 3시에 보냈는데 4시에 확인하고 밤 3시에서 오후 12시에 이 트랙을 보내준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재능을 가진 동생과 98년생인데 동생과 함께 하게 된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할리아라는 또 UK의 걸출한 보컬과 함께해서 또 너무 곡이 풍성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어항을 왜 물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항 보면서 약간 멍 때리면서 이렇게 run away like a fish 물고기처럼 도망가는 그런 인연들 네, 그런 것에 대한 솔직한 노래입니다. 다음 곡으로 가보시죠. Things change, people change, everything change. Yeah. 이제 어떻게 보면 노래 앨범의 유기성이 1번부터 5번 여기가 사이드 A라고 할 수 있고요. 6번부터 10번이 사이드 B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체인지 파트 2가 나오면서 체인지 되는 거죠. 그 앨범의 흐름이 한번 변화 트랜지션 되는 부분인데 일단 원래와 했던 체인지 파트 1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얘기고 사실 체인지 파트 2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체인지가 너무 많이 반복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체인지 파트 2라는 그런 제목을 달게 됐는데 얼음은 물이 되고 물은 또 기화하기도 하고 뭐 다시 얼기도 하고 계속 변하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사실 세상은 원래 이런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저 같은 경우에 나무위키를 찾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그 위키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느낀 게 제가 제 위키를 보면서 그게 느껴요. 거의 맞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도 그 아까 건망증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와 가사를 생각해서 전 프로듀싱을 그만뒀으니까 어레인지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하는 형이 이현 형님이어서 찾아가서 비트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때 아마 술을 엄청 먹고 가서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술 취한 목소리고 마이크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러고 형이 어레인지를 악기들을 쌓아주고 제가 다시 녹음을 하려고 했죠. 왜냐면 어레인지가 됐잖아요 이제. 근데 웃긴 게
비트가 없을 때 했던 게 더 좋고 비트가 막상 생기고 나니까 제가 그 비트에 끌려다녀서 더 이상 이런 되게 냉소적인 감정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냥 데모를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쓴 그런 되게 예외적인 트랙이고 사실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에게 노래를 들려줬을 때는 이 노래를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업계 분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은 그런 노래입니다. 다음 오브제로 넘어가시죠.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쓴 거예요. 저는 사실 호텔이 너무 싫거든요. 공연을 하러 다닐 때 공연하는 그 순간은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뮤지엄을 제가 찾아다니게 된 배경도 호텔에 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나 혼자이고 밖에 친구들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 되게 고독. 그래서 사실 원래 인디고의 출발 자체는 다음에는 한번 드라이빙 뮤직, 그러니까 운전할 때 들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호 아래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뭐 거기에 이제 가장 잘 맞는 노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보면 이 노래는 서울 파트 2라고 할 수 있어요. 확장된 버전의 서울인 건데 아마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리를 하고 뭐 술을 먹고 간만에 만난 친구들 혹은 동창들이랑 만나서 똑같이 뭐 옛날 얘기하고 그리고 밤에 택시 타고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달리면서 진짜 쟤는 이제 앞으로 한 2년은 안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저한테 누가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제가 헥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헥틱이란 노래를 언젠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올림픽인지 강변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위에서 읊조렸어요. 그냥 Yes, that was hectic.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에 녹음을 해놓고 이거를 발전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노래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시티팝 중에 남자가 시티팝을 한 건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 둘이 시티팝을 부르면 재밌겠다 해서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인 콜드 굉장히 마음은 따뜻하지만 콜드라는 친구와 함께 하게 됐고 굉장히 청아하고 그러면서도 도시적이고 세련된 음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저의 대비가 굉장히 재밌게 나온 곡이 아닌가. 우선 들꽃놀이라는 그 키워드를 2015년부터 생각을 했었고 2017년에 제가 아마 공카에 들꽃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고 그게 발단이 된 게 이제 어머니의 말씀이셨는데 들꽃처럼 잔잔하게 피어있는 꽃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키워드를 갖고는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과 그 카페 글로 인해서 제가 이걸 노래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도를 여러 번 했었어요. 제가 프로듀싱 할 때는 막 미디 찍으면서 뭔가를 했고 근데 뭔가 시원치 않아서 뭔가 불꽃놀이랑 들꽃놀이라는 걸 대비시키면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원래 영어 제목은 Flowerworks였는데 Flowerworks가 이제 글로벌에 계신 분들이 듣기에 뭔가 딱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와일드를 붙여서 와일드 플라워로 이제 영어 제목은 했고요. 이제 조유진 선생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꽃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또 동시에 뭐랄까 그분의 음악들의 체리필터의 음악에는 또 들꽃 같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불꽃이지만 들꽃이고 들꽃이지만 불꽃인 사람들 그런 감성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고 저의 29, 20대 마지막을 상징하는 그런 노래로 남지 않을까. 왜 넘버2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 잭슨 폴록의 작품을 생각했어요. 잭슨 폴록이 드리핑해서 처음으로 낸 작품이 넘버1인데 이 노래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게 제 어떤 이막을 상징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넘버2라는 제목을 붙였고 또 2라는 게 또 많은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이막일 수도 있고 혹은 이막으로 넘어가는 무언가일 수도 있고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발을 내딛어가는 그런 걸 상상을 했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우린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근데 그러나 누가 여기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사실 저한테 가장 해주고 싶었던 얘기고 그냥 그 누구에게라도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현재 지금 이 버전의 우주가 가장 최선의 최고의 버전이라는 그런 많은 교훈들이 이미 역사 속에 있어요. 진리 속에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저보다 먼저 헤쳐오신
그런 분의 어떤 자연스러우면서도 강인하고 약간은 쓸쓸한 그런 느낌이 필요했고 그 지윤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훨씬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대신 다른 분들의 그 목소리를 빌려서 제가 더욱더 세상에 외치고 또 저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들으시면 처음에 윤영근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무언가, 직업은 무언가, 예술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많은 것들을 거치죠. 그러다가 들꽃으로 산화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한 인간의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이것들이 이제 아마 앨범 포토북 내에 또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시아노타입이라는 아트웍이 활용이 되었어요. 기법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인디고 썼거든요. 그 자연에서 물들은 쪽빛이기 때문에 시아노타입이라는 기법을 쓰면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잘 그 진정성이 있겠다, 잘 맞겠다, 맞다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좀 오브제들과 그런 비주얼로 표현을 하네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앨범이 아주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으니까요. 이 문구들은 사실 제 아이디어였는데요. Record of RM Indigo from the colors of nature, human, etc. 그러니까 사실 자연과 사람이 모든 영감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모든 곡과 가사들과 이야기들이, 음파들이 자연과 사람들에게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고, 원래 처음에 이제 드라이빙 뮤직 리스트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뭐 하다 보니까 좀 더 제 자전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파랑들이 있기 때문에 그 use it while taking a walk or shower, drive, coffee break, work, dance, read a book, when flowers bloom or fall. 그러니까 그냥 이 소리는 그냥 계속 들어달라 이 소리죠. 그래서 산책하고 샤워하고 드라이빙하고 커피 마시고 일하고 춤출 때, 책을 읽을 때, 뭐 꽃이 피고 질 때 듣는 음악들이 사실은 가장 나의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녹아있는 그런 음악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24시간 들어달라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네, 좀 가볍게 생각나실 때 또 적절한 무드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들어주시면 약간 그 란드리 택처럼, 그러니까 세탁탭처럼 생각을 했어요. 세탁탭에 왜 뭐 드라이 클리닝 하지 마세요, 뭐 손 세탁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세탁탭 같은 걸 생각, 비주얼을 생각을 했고, The Last Archive of My Twenties는 이제 말 그대로죠. 제 20대의 마지막 기록이고 정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술관 도록처럼 좀 디자인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청바지를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청바지처럼 자연스럽고 오래 입으면서 자기의 그 걷는 모양이나 자세에 따라서 워싱이 생기잖아요. 일부러 요즘 데미지드 워싱을 내기도 하고 막 모래에 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바지처럼 자연스러운 걸 생각했고, 윤영근 선생님의 작품은 말 그대로 과도기의 작품이라서 나도 과도기에 있다, 하지만 언젠가 나도 나의 시그니처를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었고, 제가 실제로 쓰는 수툴과 청바지들로 하면서 좀 시간과 자연스러움을 많이 녹이려고 네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살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 도난 군대에서는 인간의